일단 저희가 비타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된 거예요? 꽤 오래됐죠, 뭐. 1900년대에서부터 비타민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거든요. 필수 영양소가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물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료만 가지고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영양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912년도 폴란드에 있는 화학자 풍크라는 분이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바이탈이라는 이름과 함께 단백질의 한 아류인 아민계통인 것 같다라고 해서 비타민이라고 붙였던 건데요. 실제로는 아민계통이 성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에서 E자를 빼달라고 의학계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타민이 된 거죠. 미국에서는 좀 더 일찍 1969년에 라임 스폴링이라는 박사가 비타민C를 보충제로 섭취를 하면 건강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 모든 가정 식탁 위에다가 영양제를 올리는 1등 공신이 됐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얘기들은 비타민 보충제에 대한 얘기가 된 것이고요. 비타민이라는 성분, 말하자면 천연 성분이죠. 야채, 과일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거는 2, 300년 전부터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아, 데이터가 있나? 있죠, 있죠. 대항해 시대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신선한 음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선원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렇겠네. 그때 죽을 때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그 병이 바로 괴혈병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을 잘 관찰하던 그 장군, 선장님이 그 다음에 항해를 갈 때는 선원들한테 레몬이나 오렌지를 좀 줘봤어요. 이쪽은 식초를 주고 황산염을 주고 이렇게 쭉 줘봤는데 레몬, 오렌지를 준 선원들이 되게 이런 병, 그렇죠. 없어지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뭔가가 피를 흘리는 괴혈병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의 개념이 점점 생겨난 거죠. 재밌다. 아니 근데 저는...